오늘 사회를 맡은 김원필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매 향연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그리고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명기대학교 사회교육원의 정기 공연입니다. 네. 우리 저 명지대 사회교육원은 1986년에 개원을 해서 꾸준히 발전을 했는데 2009년에는 교육부가 주관하는 평생학습 중심 대학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이 예술종합원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명지대학교는 열린교육과 평생교육을 지향하고 있는데요. 이 명지대학교 사회교육원이 크게 인정을 받아서 평생교육 단과대학으로 작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전국 몇 개 대학에만 그 선정을 했는데 명지대학교도 거기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명지대 사회교육원은 전국에서 손꼽히는 대단히 발전된 그런 교육기관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총장님께서 오늘 나와주시기로 했는데 바쁘셔서 참석은 못했습니다. 대신에 그 팜플렛에 있는 총장님의 축사를 여러분께서 대신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이 평생교육 원장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명지대 사회교육원 원장님이신 김연신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춤의 향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저는 명지대학교 사회교육원장 김연신입니다. 계절의 기다림처럼 매년 저희를 설레게 하는 명지대학교 사회교육원 무용가의 공연이 우리 춤의 향연이란 제목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무용가가 준비한 우리 춤은 민족의 훈과 얼이 담긴 전통예술로서 우리의 현재, 미래, 더 나아가 세계를 움직이게 하는 위대한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공연을 기획하고 준비하여 주신 정태선 주임 교수님 그리고 모든 출연진들의 노고에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전통예술을 사랑하여 우리 춤의 향연 공연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춤의 향연이란 공연이 온몸으로 따스하게 품어주는 즐거운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추운 날씨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여러분 댁내에 언제나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용인으로서 다양한 무대에 설 수 있다는 것과 멋진 무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연은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했기에 저는 명지대학교 사회교육원 무용과와 인연에 감사드리며 오늘 우리 춤의 향연으로 인사드립니다.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하고 산다는 것은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춤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관객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춤의 흥과 멋을 마음껏 즐기시고 느끼시면서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라며 행복한 시간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달변이시죠? 예, 사회자가 할 말까지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명지대학교 사회교육원의 무용과 주임 교수님이신 정태선 교수님께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 사회교육원 무용과 정태선입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서 명지무용인이 마련한 춤의잔치인 우리 춤의 향연에 함께하여 주셔서 이 자리를 빛내주시는 관객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공연을 마련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명지대학교 사회교육원 김연신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공연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무대를 준비하신 우리 무용과 여러 교수님들과 최선을 다해 주신 우리 학생 여러분들께도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전통춤은 장시간의 숙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전통예술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굳건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저희 명지대학교 사회교육원 무용과 학생 여러분의 꿈과 열정이 담긴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봐주시고 아낌없이 격려해 주시고 따뜻한 감동과 함께 마음까지 포옹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 그리고 오늘 특별히 이 사회를 이번 공연의 사회를 기꺼이 허락해 주신 전남대학교 학장님을 역임하셨고 지금은 전남대학교 외국어대학 스페인어과 교수님으로 계시는 김원필 교수님께 특별히 감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마음껏 공연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게 빕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참 귀한 손님입니다만은 특별히 저희들이 소개해드리고 싶은 몇 분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선 국립무용단의 김상덕 예술감독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서서 인사 좀 하시죠. 뒤에 계시는 그리고 문화재청 전문위원이신 민향숙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재권 빌리지 유통 회장님 후원 많이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김영필 주 대정 회장님도 참석하셨습니다. 인사하시죠. 이제 개막식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겠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공연은 이 나라의 태평을 기원하는 의미로 태평무를 제일 첫 프로그램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살을 제거하고 항상 행복이 깃드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풀이를 그 다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우선 태평무와 살풀이를 열어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